피드백을 해달라고 했으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안 할까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조조그린이라고 합니다 하고 링크 박아놨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링크 박아놨고, 뭐 안녕하세요 양준상입니다 링크하고 BT입니다 링크. 여기 보면은 정말 피드백 받으려고 올렸다라기보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내 찍은 비트를 한번 들려주려고 올린 듯한 느낌이 더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그 프로젝트 곡에서 어느 부분이 수정돼야 될지를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너무 좀 폭넓은 의미의 물론 피드백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너한테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내 의견을 피력을 하려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지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치 뭐 이렇게 자기가 문제 푼거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 확인 한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내가 스네어나 혹은 뭐 멜로디부를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뭐 구체적으로 하면 뭐 EQ를 어떻게 모이고 컴프를 어떻게 모이고 뭐 이런 거가 설명이 된 다음에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라고 하는 게 실제 피드백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열이면 열 전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 해주세요 라고 올리면서 지금과 같은 양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뭐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조그린이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재밌어서 올립니다. 믹싱 할줄 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글에다가 써 놓은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는 식인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뭐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를 다녀도 그런 분위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만약에 회사원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가도 사실은 내 생각을 피력하기보단 윗사람이 어떤 지시한 바를 잘 수행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풀었냐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맞췄냐 틀렸냐면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를 겪어보지 못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꼭 옳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을 만듦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의도로 만드는데, 내가 만들 땐 그러면은 피드백을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소스를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본 거는 예전에 레슨 받을 때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 뭐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곡을 들려줘도 그 일반인들도 음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또 역시나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면 그냥 피드백 해주세요 보다는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부분이 뭐 맞다 틀리다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나름 참신한 발상이었는지 이런 것들 등을 피드백을 받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의 비트를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